먼저 백홍천 민족무용단 단원들입니다. 목동과 처녀여에서 목동 역할을 아주 유머스럽게 표현했던 양미화 양입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목동과 처녀에서 처녀 역할을 맡아 했던 이호순 양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순 양과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 이성순 양인데요. 이호순 양과 쌍둥이입니다. 아, 지금 인사드리는 이성순 양이 이호순 양의 동생입니다. 7분 늦게 나온 대가라고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연의 총예술감독이시고요. 또 무용창작가이시고 특히 이 백향주 양의 아버지이십니다. 아, 백홍천 씨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만 해주시죠. 자, 여러분 평양은 50번 이상 다녀오셨는데요. 이번 서울 공연은 처음이시라고 합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곳 서울을 방문하셔서요. 아, 친척도 만나시고 아마 무대 뒤에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자, 백홍천 민족무용단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연의 주인공이죠. 최승희 선생 무용의 원형을 바탕으로 창작 발전시킨 백향주 양입니다. 아, 이번 첫 내한 공연인데요. 예, 백향주 양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내한 공연에요. 아주 다양한 레퍼토리로 몸을 아끼지 않고 보여준 춤입니다. 예. 동양의 무희, 우리나라의 무희, 백향주 양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